기다릴 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아, 맨날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나와서 운동을 한다 그래도 집 앞에서 운동하는 게 전부 다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모두 다 힘드신데 뉴욕이 뉴저지와 정말 힘듭니다. 외출 못하는 건 기본이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앞으로의 걱정으로서도 힘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단 방송을 했는데 그동안에 마스크에 대해서 무시를 하던 입장에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마스크가 없다면 스카프라도 대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스카프가 대신의 효과를 이제 뭐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스카프가 과연 필터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현재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한 입장에서 병원의 의료진들이 사실 뉴욕에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뭐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간호사나 또 의사분들이 체력에도 너무 고갈이 된 상태고 심리적인 불안도 엄청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은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고요. 또 의사분들은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텐트를 치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마스크를 의사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주에서 간호사 또 의료진들이 뉴욕주에 투입되기를 요청하고 있어서 뉴욕 주지사는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문화를 본다 그러면 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화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집에서 신을 때 바깥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문제가 돼서 집안에 신고 들어오는 신발 문화,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옷, 모자, 그리고 머리카락 내에서도의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사용을 잘 한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좀 더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던 미국 사람들도 어제 제가 식료품이 저희도 떨어져서 미국 마켓 코스코를 다녀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마스크하고 장갑을 낀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6피트, 이제 소셜 디스턴스라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가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6피트, 뭐 한 1.3m 정도 되나 1.6m 정도 될까요? 마스크 착용과 또한 장갑.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날 줄을 서서 소셜 디스턴스를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장갑을 끼고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죠. 마스크와 장갑이라. 문제는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주민들로서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적다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에 뭐 일회용 마스크가 한 6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굉장히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빨리 이겨내고 빠른 시간 내에 지나쳐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모습, 이렇게 힘들고 있는 뉴욕의 모습, 현재 많은 분들은 6개월치 정도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근데 6개월치의 뭐 비상금이라는 게 수익이 생겨야, 그리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비상금도 챙겨놓겠죠. 그렇죠?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힘들고, 하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에 이런 힘든 상황에,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60대 미만이신 분들은 이 어깨에 불주사라고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전에 불주사라고 주사를 맞았었죠.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주사를 맞은 사람은 상당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주중인데 바깥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운동삼아 나와서 잠시 집 앞을 거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이들 힘내시고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곧 지나가겠죠. 생각보다 뉴욕에 사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또 뉴저지도 힘드실 거고요. 주변에서 서로서로 힘들지만 그래도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는 좀 따뜻한 그러한 우리들의 환경 관계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 다 힘든 시기에 한 번쯤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게 사람이 사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다 힘들 때 한 번씩 여러분들도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그런 인간관계 한번 이런 기회에 해보죠 뭐 그쵸?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서로 관심 가져주고 안부 물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인간관계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운동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정보 올라오는 대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